Good morning, Bitcoin. 네, 12월 4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시작합니다. 오늘 장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분위기 좀 더 나아졌습니다. 비트코인 소폭 반등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아직도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암호화폐들 있죠? 대표적으로 리플. 하지만 정말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뭐 큰 하락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비트코인 SV와 비트코인 캐시 모두 하락 중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반등하고 있는 암호화폐 조금 더 자세한 수치 살펴보시면요. 코인 마켓캡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상위 10개의 암호화폐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혼조세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0.19% 정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테더와 이오스, 바이낸스 코인 등이 오름세입니다. 다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SV, 스텔라는 약세입니다. 그 밖에 20위까지 분위기는 조금 더 나은데요. 20위 안에서는 모네로, 그리고 아이오타 정도만 하락을 하고 나머지 20위권의 코인들 모두 오름세 보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 약간 또 혼조세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 반반 정도가 오르고 내리는 것 같은데요. 자, 마켓캡 시장가치 시가총액 살펴보시면 1992억 달러에서 움직이고 있고 비트코인 점유율은 66.6%입니다. 조정된 거래량 거래소들의 동향입니다. 자, 가격이 소폭 반등하는 코인들도 있지만요. 거래소의 거래량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많이 늘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빗썸 39위에서 거래되고 있고 거래량은 소폭 줄었습니다. 업비트는 61위까지 내려왔습니다. 8%가량 24시간 거래량 늘렸지만 추세를 반전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네요. 이오스,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등 모두 내림세 보이고 있는 빗썸이죠. 빗썸에서는 주요 코인들 네, 내림세 보이고 있고 엔진이나 하이콘, 룸 네트워크, 벨러토큰, 스트라티스 등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한 웨이키체인도 13% 약세입니다. 자, 업비트에서는 오늘 6시 비트코인 입출금이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주소 관련한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물론 확인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거래소의 동향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시면 0.71%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디크레디나 디마켓 자 37% 13%라는 강세 강한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테르부십스도 7%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의 분위기는 국제시장 마찬가지로 조금 혼조세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름세 보이고 있는 주요 코인들은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혼조세를 지속하며 마감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7300선에서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유투데이는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암호화폐 분석가 네브라스칸 구너의 분석을 인용해서 비트코인이 곧 6200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전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당장은 7500달러까지 오를지도 모르지만 예상치는 일단 6200달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단기 약세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 내년에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의 영향이 크다. 라고 전하고 있지만 반감기가 아직 조금 남았어요. 남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플랜B는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비트코인의 추세는 전혀 약하지 않다면서 시장에서 그런 분위기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혼헤어스라는 분석가는 7240달러에서 비트코인이 강력한 지지를 확인한 것이 단기 추세를 강화시켜서 7600달러까지 오르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현재 거래범위의 상한선을 넘을 경우에는 상승 추세 전환의 신호도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네요. 자, 바이낸스가 수수료 없이 테조스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테조스 가격은 5% 안팎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현재 테조스 가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현재 15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상승률은 5% 정도 기록하고 있네요. 자, 비트코인에 대한 또 다른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조시 레이저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가격 추세가 큰 폭의 상승 랠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비트코인 거래 범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작은 변동성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수백 달러의 상승 가능성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 나왔고요. 7,600달러까지 오르게 할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고요. 자, 지금 주장은 시장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미국 금융기업인 소파이가 뉴욕주 암호화폐 거래소 승인을 취득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등 소액 대출 서비스로 잘 알려진 기업인데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자회사 소파이 디지털 에셋을 통한 디지털 통화 거래 승인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얘기를 하려다 보면 가끔 이렇게 발음이 꼬이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회사는 지난 9월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요. 미 전역 50개 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올해 처음 알려진 게 2월인데요. 이 회사의 이 새로운 사업이 2월에 알려진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위해 코인베이스와도 제휴하고 있다고 합니다. 떠들썩합니다. 커뮤니티에서도요. 미국 법원이 북한의 암호화폐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버즈 그리피스를 기소를 했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어요. 네. 버즈 그리피스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소송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동시에 그리피스에 대한 보석도 허가했습니다. 법정 심리가 끝난 후 발표한 변호사의 성명을 통해 변호사는 그각 보석금을 낸 뒤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그리피스가 지난주 LA공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가 된 거고 지난 4월 북한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승인 없이 참석을 했고 여기에서 기술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최대 20년 징역형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리피스와 함께 북한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이탈리아 국적의 파비오 피에트로 산티는 너무 과장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하네요. 벡트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죠. 미결제 약정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결제 약정 잔고 현재 650만 달러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결제 약정 잔고는요. 주로 시장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요. 많을수록 신규 자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과연 신규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대목이네요.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7,455달러 선에 거래되면서 현물과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블록미디어 뉴스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 감사합니다.